지금 여러분들이 그 하신 말씀들 그다음에 그 전부터 있었던 목소리들이 어떤 의료계에 조금씩의 변화 있잖아요. 그러니까 네. 뭐 외국에는 호스피탈리스트라고 네. 하는데 실제로 그런 시범 사업을 하고 있어요. 아 그래요? 네, 왜냐하면 이제 전공의법이라고 해서 아까 시간 제한이 되니까 네. 이제 그러면 120시간 일하다가 80시간 일했으면 그 40시간을 누가 해줘야 되잖아요. 아 그럼 전문의를 고용해야겠다. 근데 병원에서는 비용이 드니까 이걸 국가에서 어느 정도 재정 지원을 해야겠다. 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 말로 입원 전담 전문의예요. 아 입원을 전담해서 볼 수 있는 전문의. 그런 게 있다는 건 네, 아까 말했듯이 딱 그 병동에 전문의가 계속 있는 거예요. 그래서 30분 아까 말했듯이 드라마 속에서만 보던 손 잡는 거 가능하고 계속 키워 30분 네. 가능하고 한 번씩 그거 원해요. 그게 단순한 환자들이 네, 전문의가 그 병동의 전문의가 지킴이를 하는 거예요. 이게 정말 정착돼야 되는 너무 든든하다. 현주 씨가 이 얘기를 듣고 있는데 캐나다는 어때요? 우선 한 환자당 회진은 30분 기본이에요. 그렇게 길게 봐요? 네, 이제 네, 네. 그러니까 이제 회진을 한 사람한테 네, 30분씩 해요? 네, 제가 적어도 이랬던 뭐 할 얘기가 있나요? 그래서 뭐 보통 이제 간호사한테 이제 환자의 상태 이런 거를 거의 전적으로 약간 간호사도 같이 들어와요? 맞아요. 네. 회진할 때 간호사분들은 안 들어오시던데 거긴 같이 들어와요? 네, 같이 그래서? 들어와서 이제 간호사가 이제 회진을 돌 때 환자의 상태는 이런 것 같다라고 같이 의논을 하면 의사가 거의 존중해주고 약간 서로 의견을 나누는 느낌이에요. 맞아요. 나누는 소통을 하시네요. 간호사들이 제일 가까이서 환자를 자주 네, 보니까 네. 그리고 회진할 때 뭐 간호사랑 뭐 의사만 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. 뭐 약사도 있고 약사도 같이 들어와요? 네. 그래서 이제 이게 한국말로 다학제간 협력이라고 하는데 네. 그래서 여러 뭐 물리치료사도 이제 와서 서로의 의견을 나누는 거예요. 아, 각자 전문가들이 네, 이렇게 맞아요. 다 같이 와서 네, 네. 그래서 이제 이 환자한테 제일 좋은 처방은 뭘까 하면서 이제 서로 이제 의견을 나눠서 그 환자에 맞춰서 왜냐하면 똑같이 뭐 맹장이 터져서 왔어도 이제 병원에 있으면서 좀 예후 상태가 틀려질 수도 있잖아요.